와, 이렇게 선배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subscribe now. subscribe now. 지금 이 프로젝트, 이 서프라이즈는 수진이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볼 텐데. 여보세요? 하이, 수진. 안녕하세요. 명진이 옆에 없지? 네, 나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네. 명진 간사가 1주년 네. 예배 때 전도사 임명받아. 좀 서프라이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 그래서 명진이 없을 때 전화라고 한 거야. 한번 들어보고 이게 가능한지 한번 네 생각 한번 그 말해줘. 생각은 되게 좋은데요. 오오. 시간이 이번 주니까. 그치, 시간이 좀 촉박하고. 없을 때 영상을 찍는 게. 사실 명진이야. 내가 뭐 말을 뭐 일을 만들어서라도 야 나와 잠깐 앞이야 그러면 되니까. 오케이, 그 우리만 알고 있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네, 좋은 밤 되세요. 그래.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목사의 길을 가는 게 무슨 일확천금을 벌수 있는 길도 아니고 무슨 성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낮은 길이고. 우리 명진이 부모님, 안녕하세요. 박용수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명진이와 함께한 세월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명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줬는지, 우리 명진이 같은 정말 훌륭한 아들, 우리 수진이 같은 정말 좋은 딸을 정말 우리 공동체와 인연이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 서프라이즈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Subscribe now. Subscribe now. 안녕하세요, 제군들. 우리 신명진 간사님이 이제 드디어 전도사님 꼬리표를 타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좀그 시간을 소중하고 또 특별하게 우리가 꾸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작곡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 곡의 이름이 I'm Nothing이에요. 일단은 명진이가 이거 I am nothing 찬양 이게 이렇게 편집되고 이런 것들 사실 좀 몰라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감안해 놓고 있다가 그 중간에 인스트루먼 들어가는 버전은 제가 따로 생각을 해 놓고 있을게요. 오케이. 제가 오늘까지 곡을 좀 스케치를 해서 드릴게요. 좀힘좀좀 모아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 사역자들 진짜 최고예요.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붙어서 그 일을 해내는 분들입니다. 두발 벗고 뛰는 분들이죠. 제가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목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수진, 너무 고마워. 땡큐. 너무 고마워. 땡큐. 아,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이미 전도사님이 되셨겠군요. 정말 제 찬양 라이브러리에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이 찬양.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신명진 전도사님에게도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신앙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습이 필요하니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아, 사랑한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길 정말 갈 거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만약에 이 길을 갈 거라면, 오늘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이 노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인생은
God is my everything. 나는 뭔지 주는 나의 토기쟁이. "제 선배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우리 함께 가자. 이 길 정말 복된 길이고 후회하지 않을 길이야. 이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만날 수 있어.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좋은 멘토가 되어줄게. Thank you."